방금 전에 재밌는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. MBC의 음악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이 올해 9주년인데 조국혁신당 기호라서 결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. 이에 대한 논평 부탁드립니다. 저도 여기로 옥수동으로 오면서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좀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,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, 복면가왕이 9주년이 됐는데 MBC에서 그 굿자가 조국혁신당의 굿자와 같다고 결방을 선택을 했어요. 이게 도대체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게 뭐 하는 짓입니까?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? 너무너무 한심하다. 도대체 복면가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해외에도 수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, 국민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9주년이라는 굿자가 있다고 해서 그걸 미리, 그 9주년 특집 프로그램을 미리 차단을 시킨다.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입니까, 이게? 이런 상식밖의 결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? 저는 나중에 국회가 열리면, 바로 그것입니다. 국회가 열리면 조국혁신당과 다른 여러 그 민주당과 힘을 합해서 조국혁신당 9번과 이 복면가왕의 9번이 같다는 이유로 결방 결정한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. 이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MBC 스스로 결정했는지 용산에서 전화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. 너무 희한한 결정이기 때문에, 너무나 몰상식한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사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. 그 논리대로 따르자면 구가 상징하는 건 다 없애려면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금지해야 됩니다. 그리고 현재 KBS 9시 뉴스를 켜시면 첫 화면이 조국혁신당의 색깔인 트루블루, 파란 색깔입니다. 파란 색깔 바탕에 굿자가 적혀있는 KBS 9시 뉴스도 폐지해야 됩니다. 저 잠깐만, 저 여기에 꼬맹이가 팔을 하나. 이 얘기는 왜인지 아시죠?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파를 들고 선거하러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여 하니까 시민들이 모두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것입니다.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, 이게? 저기도 또 지금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. 대파. 제가 과거에 대파 한 단 875원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윤석열 정권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대파 때문에 망한 것이다.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이 대파 관련해서 할 말은 많지만 제가 계속 말하면 대중연설했다고 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아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.